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Because the law brings wrath, and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transgression.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Therefore, the promise comes by faith, so that it may be by grace and may be guaranteed to all Abraham's offspring, not only to those who are of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have the faith of Abraham. He is the father of us all.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약속이 은혜로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후손에게 보장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은혜로 주어지고 보증되기 위해서 바로 그 약속은 믿음으로 온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지 않고 율법으로 온다면 결국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So the promise is received by faith. It is given as a free gift, and we are all certain to receive it, whether or not we live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if we have faith like Abraham's. For Abraham is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그래서 그 약속은 믿음으로 의해 받아집니다. 그것은 그 약속은 공짜 선물이죠. 공짜 선물로서 주어집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공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확실합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세율법에 의해서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걸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조건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Abraham's faith, faith가 생겼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그 약속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For Abraham is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이는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That is why it depends on faith. In order that the promise may rest on grace and be guaranteed to all his offspring, not only to the adherent of the law, but also to the one who shares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약속이 믿음에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이 은혜에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해 그 약속을 받아지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보장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법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자에게 또한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로 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됩니다. 지금 영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 구조가 조금 다르죠. 위에 성경하고.
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읽어보겠습니다. For this reason, it is by faith, in order that it may be in accordance with grace, so that the promise will be guaranteed to all the descendants, not only to those who are of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are of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은 믿음에 의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에 따른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속은 믿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모든 그 후손들에게 보장될 것입니다. 보장되도록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그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시기 위함인 거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Therefore, it is of faith that it might be by grace, to the end the promise might be sure to all the seed, not to that only which is of the law, but to that also which is of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에 의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to the end,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약속이 모든 그 씨에게 확실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똑같이 가진 자들에게 위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됩니다. 네, 믿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런데도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은 약속, 믿음으로 받은 의,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성경 교사들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와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는 색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전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오해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예수님께서 그에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이는 이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또 그가 받은 이런 은혜로 인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의 믿음의 열매를 맺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Understand then that those who have faith are the sons of Abraham. 그러니 이해하라. That 이해를 이해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promised to Abraham would come to the Gentiles in Christ Jesus, so that by faith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그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That 이하입니다.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그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가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영을 보내셨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약속은 바로 그 복에 대한 보증이죠. 그 복의 실제가 그 성령입니다. 네. 이게 바로 결정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함께 합쳐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될수 있고,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셨죠. 그분은 그렇게 가셔야지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정말 이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놀라워요. 이거는 정말 하루 종일 논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